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시죠? 개장하고 나서 한 시간 뒤에 이제 어떤 종목들을 좀 사봐야 될까?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핑퐁핑퐁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좋은 종목 쏙쏙 한번 골라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두 분과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두 분의 본부장님의 이 콤비 엄청나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두 분의 종목 소개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준비되셨죠, 두 분 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두 분이 또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시죠? 바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의 픽입니다. 삼성전자, 유한타증권, LG전자, 현대해상,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렇게 다섯 개를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도 볼까요? 효성 첨단 소재, YG 엔터테인먼트,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마트, 후성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벌써 고독한 여우님이 좋은 종목 부탁드립니다. 자연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주린이에서 탈출하다 스피디하게 시작해봐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빨리 군소리 하지 말고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주린이에서 탈출하자님의 요청사항대로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대형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 첫 포문을 삼성전자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삼성전자 서서히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때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제가 한번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살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 DRAM 가격 하락 전망으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모건스탠리의 경우가 이제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좀 어쩔 수 없이 주가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코로나의 점진적 규제 완화가 이 노트북에 대한 수요 둔화로 이어질 것이지 않냐는 이제 전망도 나왔었고요. 또 PC 디램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요 둔화로 이런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이제 주가에는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하지만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가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1조 원 규모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을 가지고 반도체 시장이 워낙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규모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우려감들의 경우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 지지라인만 좀 잘 구축해내준다면 오히려 기술적인 반등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폴더블폰에도 승부수를 띄운 상황이고 OLED TV 경쟁으로도 본격적으로 좀 가세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가전이라든지 휴대폰 사업 쪽에서도 충분히 성장 동력을 다시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김진경 본부장님이 첫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포문을 여셨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궁금해하시고 막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요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 조금 해소가 되셨으면 일단은 100조 원 넘게 삼성전자 현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이슈라든지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이번엔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가지고 오셨잖아요. 자, 고독한 여우님이 효성 첨단 소재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시장이 불안해서 더 떨어질까 봐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는 좀 마지막 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타이어코드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관련 타이어코드에 대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산업이 워낙 화랑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 뭐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이에 따른 좀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는 좀 요인으로 작용이 됐고 일단 이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좀 충분히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결국에 이제 수소 쪽에 연관이 되어 있는 이제 탄소 섬유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 산업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소 탱크의 핵심 소재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는 탄소 섬유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모멘텀 같은 경우 이 두 가지의 큰 꼭지만 보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산업들에 대한 워낙 전망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부 리포트에서는 목표가 하향에 대한 부분도 나왔지만 그건 이제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주가의 조정 같은 경우 3주 정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주 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그때부터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월봉상 5월선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를 겨창원 본부장님이 첫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도 한번 짚어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중국 쪽의 시장도 개장을 했네요. 한번 출발 상황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 확인을 해보면 0.29% 오늘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감할 때 좀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최근에 제가 뭐 매일매일 말씀드리지만 출발할 땐 항상 요즘 상해 종합지수는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0.29% 하락 출발이고요. 자, 홍콩 시장도 볼까요?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하락 출발 0.31% 하락하면서 25,787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중국 시장의 출발 상황도 일단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이어갈까요?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유한타증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요? 네, 올해 상반기 유한타증권은 영업이익이 2,100억 원가량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물론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대금 증가라든지 뭐 공모주 펀드 판매 관련 소식으로 또 수익이 크게 또 증가를 됐었는데요. 특히나 유한타증권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IB 부분입니다. 조직 개편이라든지 또 인력 충원으로 인해서 IB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위 굳히기에 좀 나설 계획도 좀 보였었는데요. 우선 중소형 기업 위주의 IB 실적을 좀 쌓아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주식 자본시장 영업력을 전반적으로 확대를 나가면서 이 투자 은행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IB 부분에 대해서 강화 의지를 좀 강하게 보였었는데 이 투자 관련 서비스까지도 좀 제공하면서 오히려 리테일 강화 의지를 좀 보였었고요. 또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들이 이제 증권사를 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과거를 좀 살펴본다면 뭔가 안정형 이런 거를 좀 많이 추구했다면 요즘에는 투자라든지 뭔가 수익성에 대해서도 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 상품 선호 현상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몰리는 현상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중개형 ISA 상품 인기를 끌면서 동사도 이번에 개설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익성 증가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한타증권 김진경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오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최근에 시장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한데 이런 거는 영향 없을까요? 주가에? 네, 물론 뭐 시장에 따라서 단기적 영향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만약 반등장이 나왔을 경우에는 또 증권주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증권주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권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증권주 오히려 이럴 때 떨어져 있을 때 좀 매수를 해놓고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좀 사업 영역 확대하고 있는 유한타증권이 조금 더 상승 탄력 다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갈까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일단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엔터 섹터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3, 4분기에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이 대부분이 좀 복귀가 됩니다. 만약에 엔터 한사에서만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그 움직임이 섹터 전반적으로 좀 나아가긴 어려운데 뭐 대부분의 이제 복귀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YG 엔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좀 주요 아티스트들
기업들이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견조한 실적이 나왔다는 점. 음반 판매도 지금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3분기에 뭐 리사 솔로 컴백이라든지 아니면 완전체 컴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이제 음반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음반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엔터사들에서는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좀 기대감들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다른 플랫폼 관련된 그런 기대감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입점을 또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기대감들, 위버스에 입점을 했죠. 그에 따른 기대감들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악동뮤지션이라든지 뭐 트레저 아이콘 등의 또 다른 그런 이제 아티스트들 컴백이 됐을 때 좀 기대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4분기에 단발성으로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뭐 300억에 350억 원 정도의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백신에 따른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 맞추시려고 마지막에 힘 주셔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YG엔터 요즘 뭐 전문가분들이 많이 좀 이야기가 나오네요. YG엔터도 함께 추이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이 이번에는 아까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번에 LG전자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오늘 좀 대형주들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세 번째 종목 LG전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LG전자가 새롭게 이제 가전제품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성장 동력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업을 접은 이후에 그렇죠. 오히려 히트 가전제품 출시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는 이제 무선 프라이빗 뭐 스크린 스탠바이가 완판 행진을 또한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그래서 아무래도 집콕 생활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는 이 MZ세대한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렇게 요즘에 가전제품 구매를 할 때 그냥 뭐 단순한 가전제품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선호를 하는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신제품에 대한 어떤 조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새롭게 사업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성장성이 또 기대가 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전장 부품 쪽으로도 사업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LG 마그나 출범으로 인해서 이 전장 사업을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지 법인이 설립이 되고 또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유럽 지역에서도 이 브랜드 인지도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수주 물량에 따른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이 저조한 해외 법인의 경우는 이미 청산이 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체질 개선까지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업과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더욱 더 또 발산이 되게 된다면은 충분한 성장 동력을 그려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를 또 가지고 오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프리미엄 가전 여전히 좀 잘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전장 부품 LG 마그나가 어느 정도의 힘을 보여줄지 이게 시너지가 된다면 충분히 더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도 역시 이번에 큰 걸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100만 원에 도전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그쵸.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하반기 모더나 백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굉장히 좀 컸었던 수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하반기 내내 이런 모더나 백신에 대한 생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시장의 관심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화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CMO 시장에 대한 성장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좀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CMO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전 세계 캐파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사실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공장, 2공장은 뭐 100%, 뭐 3공장은 80에서 100% 정도 가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원가 절감부터 시작해서 뭐 영업이익 개선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내년 4공장이 또 준공이 된다라는 그런 이벤트들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mRNA 관련된 백신 관련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기대감들 그리고 또 이제 CDO 관련된 시장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장들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역시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아래에서 잡아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95만 원 라인 부분까지는 네. 조금 지지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단기적인 슈팅이 나온 다음에는 네. 한번 눌렀다가 가는 일반적인 좀 트렌드도 있고요. 지금 사실 특히나 이제 전거래일에 상당히 조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5일선에서 오늘 뭐 조정이 나오거나 이 부분이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한번 눌림목 매수가 가능한 라인이 95만 원부터 한 93만 원 라인 사이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매수 타이밍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김지규 본부장님. 네, 다음 종목 현대해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이제 원수보험료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6.2%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장기 보장 보험성에 대해서 고수익이 또 발생됐기 때문에 상품 판매가 확실히 또 두드러지게 좀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보장성 인보험에 대해서 이제 신계약이 주요 보험사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요. 이 손해 흐름이 긍정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신계약이 또 성장세를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하면서 하반기도 전망이 더욱 또 밝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 보험의 손해액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각종의 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까지도 좀 동반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보험 영업이익이 이제 호조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자산을 견조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전반적인 실적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이제 보험 국제 회계 기준 도입이 된다면은 이제 단기 순이익 증가에 기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보험의 신계약의 견조한 성장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한번 현대해상에 대해서 대략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현대해상의 일봉으로 보시면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정배열 우상향 흐름이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지지를 구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해상의 경우 우리가 편안하게 좀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해상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요? 네, 이마트인데 일단은 뭐 스타컴에 대한 성장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지금 뭐 단기적으로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 관련된 부분에선 좀 부진할 수가 있겠지만 네. 일단 뭐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오프라인 회사들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뭐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관련된 IP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뭐 홍보라든지 아니면 신사업에 대한 부분으로도 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네이버와의 제휴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벤트들 나올 때마다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 흑자 전환이 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 주요 자회사들 그리고 주요 사업군들에 대한 이런 실적들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식품 매출과 이제 트레이더스 관련된 그런 전략이 좀 잘 주요를 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봉이랑 월봉 상으로 좀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8만 5천 원부터 19만 원 라인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좀 돌파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돌파가 됐을 때 상방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게 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 해당 종목 같은 게 좀 운용 기간을 좀 길게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마트까지 대형주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유튜브에서 강동구 불나방파님이 대형주 위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는 신호로 보이네요 라고 하면서 두 분의 이런 의도까지 읽고 계십니다. 시청자분들이. 자, 다음 종목 이제 하나씩 남았는데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은 좀 간단하게 핵심만 두 분께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 종목 김진경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종목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 스푸트니크 코로나 백신 시험 생산 참관을 위해서 RDIF가 이제 방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네. 백신 위탁 그 생산 계획을 앞두고 러시아 기술진과 함께 사전 점검에 나섰다라고 최근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백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다음 달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기술진도 러시아로도 방문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이 동사의 백신 센터에 인여
팔릴 부분은 언제든지 다른 백신의 위탁 생산이 가능할 수 있게 또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화이자라든지 모더나에서 개발한 mRNA 계열의 백신도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플래시티 바이오파마의 경우는 앞으로 백신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이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대망의 열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저도 짧고 굵게 했습니다. 네, 후성입니다. 후성이요? 네, 일단은 뭐 2차 전지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기조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 자동차 연료 관련된 그런 규제를 다시 부활을 좀 시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전기차 시장 고성장 기대가 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증설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설을 하게 됐을 때 뭐 이런 좀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 부분들 또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 기대까지 있고 지금 워낙 2차 전지 섹터가 잘 움직이기 때문에 그 섹터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같이 편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후성까지 어쨌든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 섹터인 것은 분명합니다. 후성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이 오늘 또 10가지 종목을 정성스럽게 가지고 오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얼마나 넣으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두 분이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 10가지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